주유를 하던 도중에 혼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톱!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여기 남양주 샵인데요. 여기 BMW X7 차량이고, 이 차량은 주유를 하던 도중에 혼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주유를 한 건 맞는데,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가 그걸 아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 라인에 어쨌든간 휘발유가 들어간 거예요. 가다가 운행 중에 차가 퍼지거나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연료 라인 세척이 필요한 상황으로 견인되어서 입고 되었어요. 오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방전이 돼 있어요. 왜 방전됐지 근데? 올 때부터 방전이 돼 있어서. 아, 올 때부터 돼 있어서? 네. 지금 주행 거리는 몇 킬로야 이거? 55,743 킬로. 아, 아야, 씨. 어? 뻥이야. 알아요. 아, 씨. 좀 밀어볼까? 스톱! 오, 씨. 깜짝이야. 차량은 차주분이 주유를 하시면서 혼유 사실을 뒤늦게 아셨는데, 이미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작업의 진행 방향은 연료 탱크 세척, 연료 라인 세척, 연료 필터 교환, 그리고 인젝터 탈거해서 인젝터 상태 확인하고 인젝터 클리닝 작업까지 해서 조립을 하는 걸로 작업의 방향을 잡았어요. 일단 차량이 방전이 다 되어서 뒤에 시트조차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 충전기를 좀 연결을 해서, 허스프로 연결해서 차량의 배터리를 좀 충전을 먼저 시키는 게 선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료 탱크 위치랑 한번 그 작업의 방향을 좀 보기 위해서 차량을 탱크를 탈거해야 되는 분위기구나. 드릴질에서 기름을 뽑고 에폭시로 메꾸고, 탱크를 탈거하기 위해서 일단 머플러 탈거를 먼저 하였고, 이게 지금 연료 탱크예요. 이렇게 이 탱크를 먼저 탈거해서 이 안에 탱크 세척이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 전에 이제 이 만땅 채운 기름을 먼저 제거를 해야겠죠? 이 폭탄처럼 생긴 게 연료 필터. 여기, 이거. 기름을 어떻게 뺄 예정이야? 여기서 뺄까? 얘를 풀러서 이 파이프를 밑으로 내려서 탱크보다 아래쪽으로 파이프 위치를 내려면 입으로 쪽 빨아가지고. 이건 여기서 빼. 이분은 네가 빨 건데? 경찰이가 좋은 거는 경찰이에게 양보하는 거야? 이거 호랑이 새끼. 어? 호랑이 새끼 키웠어. 호랑이 새끼야. 지금 휘발유 경유 냄새잖아. 휘발유 경유 냄새. 여기 올려놓을게. 이게 불 붙이면 불 붙는 거지. 뭐 경유도 불 붙고 뭐. 다 붙여. 경유는 바로는 안 붙는데 이 상태가 제일 잘 붙는 상태잖아. 휘발유로 불이 붙고 경유로 한참 타고. 오, 이거 튀겠다. 땡겨야 돼. 땡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 방금 이미 나와. 응? 뭐야? 얼마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오게 이게 그 플랩 안달 플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랩이 있나 봐. 이거 와, 이 아지랑이 튀는 거 봐. 나는 그게
나이 다음에 민준 씨 장어 많이 사주시고. 아, 네. 그러게요. 민준 씨 이렇게. 짜고 했는데 또 춥다고 달라들면 진짜. 나 원래 난 장어도 안 좋아하거든. 나 잘 되지도 잘 먹던데. 이게 나야 먹는 거. 이거 완전 이거 통하는 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레벨이 있구나. 지금 혹시 키우는 하면 옆쪽 새끄러져서 옆쪽 옮기지 않나? 아 이게 이쪽 것만 빠지는 건가 참. 어우 휘발리는 새. 머리가 좀 아프네. 휘발유 냄새.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노안 때문에. 오히려 찌꺼기가 이렇게 있어. 찌꺼기. 찌꺼기 뭐야? 오, 아니 찌꺼기야 뭐. 일단 기름 사놓은 게 있어서. 기름 사놓은 게 있다고? 뚝뚝 사놓는다고 그때. 아하. 와우, 여기 찍어야지 여기. 와우. 어우, 갈수록 무거워진다. 자리 잘못 잡고 있어. 어, 자리 잘못 잡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자리인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예, 편해 보이시죠? 여기가 안 좋아? 아, 여기 엄청 무거워, 이게. 어. 아, 되게. 좀 서실 것 같은데. 괜찮아, 입으로 빨아. 석션! 사장님 입으로 석션 해봐요. 통. 통. 공간 공간 불러봐. 뭐라고요? 아, 그 말 들어봤어. 이거 딱 한 군데 딱 못 알아가고 딱 알아놓고 그냥 공간 불러. 그럼 그럼 지금. 괜찮아. 여기 들어보니까 존나 가벼웠었어. 백팀장님 진짜 연기를 잘하십니다. 진짜. 막혔잖아. 오빠 앞에 빠잖아 오빠. 아씨. 오빠를 안 하고 있지. 아니 여기서 깨 여기서 참 상스럽네. 여기서 상스럽네. 아저씨 어 약간 동일동호 같아? 네. 오씨 오씨 사장님이 제일 무거워 보이는데 별 안 힘드시죠? 무겁지 지금. 내 핏줄로 하는 거 안 보여? 아니요. 어, 사장님이 엄청 이거. 여기 다 몰렸는데. 여기 있지? 여기 덩어리. 여기 비었는데. 아니야. 아닌데. 휘발유로 가득 채웠으면 한 10만원 넘게 넣었을 텐데. 이게 사람도 땡기가 작아 보이네. 종일차들은 70, 80m 밖에 안 되거든. 80이면
한 12만원, 13만원 넣었을 텐데? 이제 석션을 해야겠는데? 이거 못 부어. 아이고, 어디야. 무리하셨네. 아, 갈 데 없어, 어저께 장어 먹어서. 그래, 사장님이 뭐 다 쓰셨겠지. 어? 장어 드시고. 뭐 쓰세요? 가서 맥주 더 먹고 자느라고? 이건 그냥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쳐야 될까요? 폼 나잖아. 그냥 바로 병에 넣어버리고 헹구고 버리게? 예. 잠깐만. 다 나오고 나면 되네. 아니, 그만. 한번 헹구고. 이거 이렇게 힘 안 줘. 잡아볼래? 그걸 먼저 끼면 얘 못 낄 텐데. 아니 지금 뭐 위치가 그러잖아. 내가 잘못한 건가? 저 일자 조그만 거 하나 드려. 아이 나이가 들면. 어둡잖아 머리. 저한테 화풀이하시. 안 보이잖아 머리 찍으니까. 으흐이. 상그럽네. 상큼하다고 하는 거. 상큼하네. 저거 좀 잡아줘. 뽀뽀 좀. 없어. 저거 봐, 딱 잡으니까 딱 빠지잖아. 내가, 아, 이거 먼저 꼬꼬 그 얘기할 때 표정 봤어? 가져오시네. 아, 개새끼, 진작 얘기하지. 눈으로. 눈으로 욕. 아, 그 장면에 딱 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기억자도 부는 방향 계속 보고 있었거든. 아, 그렇게 날렸을 줄이야. 아이, 날란 게 아니라 내가 다 써먹었던 방법이거든. 고참들한테. 엿 먹어봐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잡아요, 그쪽에. 이제 탱크의 세척이 완료됐고 이 탱크는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 저 라인들 에어로 아까 불어가지고 라인 세척하고 라인을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이제 탱크 올리고 이제 인젝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인젝터 장비를 한번 켜봅시다. 저게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너트 아니 너트 너트 13 너트 어디 13? 여기 다시 녹는다. 이거 벌 세고 그래. 어디 있지? 혹시 빨리 다리 빨아봤지 빨리. 야 씨 다리 빨아봤지 진짜. 돌려. 여기도.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민준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있겠지. 김 대리의 주차장. 저번에도 뭐 주머니 넣어놓더라고. 뭐야, 나는 왜 안 잡아줘? 아! 아니, 저기만. 김진아. 장어가 그렇게 무섭겠어? 네.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야, 씨. 아니, 느낌이 아까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쪽 잡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딱 생각하고 가버리더라고. 저기 딱 걸치고. 그럴 줄 몰랐는데. 네? 아, 예. 속으로 뭐라 하지 않지? 그러게 좀 배부를 때까지 좀 사주지. 진짜 얼마요? 장어 21인분 맥주 6개, 소주 11개, 음료수 7개, 제가 오늘 다들 커피 드릴게요. 냉면 하나, 도시락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얼마예요? 83만 원. 야, 브라보. 아, 제가 10만 원씩 먹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번. 아, 이거 벌레면 먹었습니다. 와, 100만 원 나올 줄 알아야지. 그래도 좀 적게 나왔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휘발유 냄새 많이 맡으면 삼겹살 먹어야 돼. 삼겹살 먹어야 된다는데 내가 어저께 회식으로 인해서 돈이 오링됐어. 빌려드릴까요? 아니야. 내 커피는 없는 거지? 가져다 드리. 아니야, 됐어. 됐어. 어. 아니, 이런 거 안 드셔. 싸구려 안 드셔. 뭐야? 이런 싸구려. 물밖에 안 먹어. 물이랑 술밖에 안 싸. 안 싸. 와, 씨, 반박불 간다. 내 차 요소수 넣을 때가 된 거 같은데. 물 넣어 드릴게요. 그럴까? 오줌 넣으면 되잖아. 아, 저거 넣어 드릴게요. 빨리요? 뭔 소리고 그래. 이 차량은 에어 블리딩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시동도 안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